3, 4년차 코딩 실습 그 중에서 웰피어입니다. 웰피어에서 세 번째 항목이죠. 라징 관련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징은 숙소예요. 숙소인데 교육 도시의 숙소이죠. 교육 도시의 숙소인데 기존의 숙소 도시 숙소와는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다릅니다. 첫 번째 공공성이 좀 강화되었다는 것하고 그리고 설계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운영 방식도 좀 다릅니다. 물론 이제 AI 기술도 적용이 되죠. 어떤 식으로 될지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왼쪽에 있는 화이트 페이퍼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교육도시의 숙소. 교육도시의 숙소인데 이 교육도시의 숙소를 이해하려면 일단 인구 구성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구 구성인데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대부분이 한국인이 되겠죠. 한국인이지만은 교육도시 자체가 범용성을 두고 설계가 됩니다. 역시도 범용성 혹은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합니다. 범용성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193개국 UN이죠. UN에 가입되어 있는 193개국 어디든지 적용 가능한 도시 모형, 도시 모델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한국인을 하더라도 따라서 숙소 모델은 보편적, 그렇죠. 보편성을 좀 가능하게 가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보편성과 특수성을 같이 한번 조화를 한번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도시가 들어서는 국가의 특수성,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이용해야 될 어떤 위생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한 보편적 표준, 이 두 가지를 다. 디자인 같은 것은 디자인의 특수성이 되겠고 그리고 시설의 보편성이 되겠죠. 시설의 보편성.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건축 쪽 관련되는 분들에서 참여하게 될 텐데 이런 오른쪽에 있는 모형 같은 경우는 일본에 들어서는 교육도시에 적합한 숙소 타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왼쪽에 이런 방식은 가운데 풀장이 있는 상태니까 아무래도 좀 기온이 높은 지역의 국가들에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이 됩니다. 제주도 정도 되겠네요. 그러한 형태로 시설해야 되고 그리고 교육도시에서 숙소는 보편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차별적 복지가 되죠. 복지. 그래서 모든 시민에 대해서 1인 1실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민이 다 최고급 호텔 수준의 숙소를 제공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누가 일을 하겠어요?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표준은 누구나 제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죠. 정리하자면 교육도시의 또 특성이 집에서 취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 않는다. 그렇죠. 식사는 도시의 어떤 배식시설, 급식시설에서 일괄적으로 하루 세 끼가 복지적으로 제공되니까 집을 설계할 때 주방 구조를 생각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건 나중에 캐터링 부분을 여러분 참조하시면 됩니다. 캐터링 스플 참조하면 되고 그리고 여섯 번째 특징 또 끝이가 붙었네요. 여섯 번째 특징이 집에 모든 방에 반드시 1실에마다 1 레스트룸이 설치가 됩니다. 위생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시설의 보편성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서나 적용되어야 될 표준으로서 반드시 방 하나마다 하나의 레스트룸이 적용되어야 되고 그죠? 따라서 모든 빌딩은 나중에 음압 빌딩 부분에서 다룹니다만은 모든 공간은 음압 형식에서 어떤 샤워실에서 냄새나 습기가 방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음압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있고 일곱 번째는 공룡입니다. 공룡, 비품의 공룡이죠. 지금 도시는 이제 침대라든가 가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사적으로 소유를 하지만 교육도시는 그걸 공룡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필요한 비품 가구나 침대를 쓰고 쓰지 않는 것은 또 도시의 스토리지라고 하는 스풀 참조하신다에다가 보관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물론 이제 사적인 물품도 있죠. 사적인 침대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건 사적인 거잖아요. 그런 사적인 물품들은 또 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보관할 수 있는 캐비넷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세탁도 마찬가지 집에서 세탁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세탁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와셔 스풀 참조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지스 이 뭐예요? 이 세탁 역시도 국가의 어떤 복지 도시의 복지 서비스로서 제공이 되니까 집에서 세탁을 하지 않죠. 집에서 세탁하지도 않고 집에서 치사를 하지도 않고 집에 쓰지 않는 비품을 보관할 필요도 없고 그죠? 뭐 김치 냉장고나 이런 것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러한 점들 고려를 해서 숙소를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도시 인구가 5만으로 가정을 하고 인구 5만 플러스 관광객 5만 그죠? 10만 명의 숙소 10만 명이니까 10만 개의 객실이 필요하겠죠. 10만 개의 객실이 필요하죠. 거기다가 객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부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겠죠. 부부를 위해서 어떤 거실, 그죠? 일정 수의 거실이 필요. 일정 수의 거실. 그러니까 인구들 중에서 여기 인구가 학생이 3만이고 그리고 시민이 2만이잖아요. 시민이 2만 명 중에서 부부가 1만이라고 본다면 4만 명 정도가 독신자 숙소되고 1만 명 정도가 부부용. 커플용 객실, 그죠? 숙소가 디자인돼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들 고려해야 되고 또 디자인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숙소가 아주 위생적이고 깔끔하면서 호텔 수준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걸 구성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 더 빠뜨릴 수 있는 물론 저 화이트페이퍼에 다 나와는 있습니다만 청소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청소를 하지 않느냐니까 가족이나 본인이 청소를 하죠. 청소 역시도 클리닝 서비스로 해서 역시도 클리닝 스프레이 에서 도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청소하지 않고 자기가 집에서 치수하지 않고 밥을 씻지 않는다 말이죠. 그리고 세탁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기존의 아파트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호텔에 더 가까운 그런 형태의 숙소다 겁니다. 따라서 이런 형태, 이런 형식으로 호텔이고 룸은 한국이나 한국에 적합하게 일본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뭐 지금은 뭐 굳이 한국 일본에게 뭐 가릴 건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주변 경관 숙소가 들어서는 주변의 경관과 어울리는 그러한 건축 디자인과 실내 인테리어 그렇죠? 위생 관리가 아주 좋은 거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레지던스 호텔이라고 보통 하는데 요구 가능성도 이뤄둬야 됩니다. 만약에 거주하는 사람이 거주자가 오랫동안 집을 비워야 될 상황 3개월, 4개월, 6개월 뭐 이렇게 비워야 될 경우에는 그 자신의 숙소를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다른 사람 숙소 역시도 공유하는 거죠. 숙소를 공유하는 방식을 코딩 이게 이 스쿨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 라징 스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참여해야 될 그 코딩 분야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숙소 제한된 숙소 공간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사적인 어떤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제일 좋은 프라이버시는 집을 지어놓고 평생 한 번만 쓰더라도 자기만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려면은 도시의 자원, 공간 자원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겠죠. 그죠? 공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과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 사이에 어떤 절충 라인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 그것이 이 숙소 공유 방식을 코딩하는 데서 결정이 될 겁니다.